김재영이 모쏠의 대표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가 왜 모쏠이지? 형은 진짜고 아닙니다. 아니 시은이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시은 시은이가 모쏠의 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뭐 시은이가 모쏠이라고? 시은이 모쏠 아니잖아. 아니 모쏠인지 모쏠인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런 얘기 안 했어? 아니 모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했어. 그냥. 왜? 저, 과거를 캐묻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뿌듯스 한번 해야겠는데 탈탈 털어야지 그럴 땐 먼지나게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시켜봐야겠어. 시은이는 거짓말을 못해 잘. 시은이가 뭐 그랬다며 자기는 티가 아예 안 난다고. 뭔 소리야? 뭐 문자 하나 보내도 티가 팍팍 나. 아 근데 오빠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그때 그거 알아요? 뭐? 저랑 소혜랑 주시은 아나운서랑 셋이 동시에 문자 보냈는데. 너도 보냈다며? 네. 네 건 안 보였어. 진짜. 와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오빠가. 아 나 그래서 보고 보냈지. 그래 나만 그러니까 시간차 그... 두고 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보고 보냈어 나는. 그러니까 동시에 눌렀다며. 근데 네. 안 떴어. 내가 그. 안 뜨게 보라. 그러니까 뜨면 나는 이 위에서 그 뭐냐 배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네.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아마 카톡이랑 소혜는 문자, 시은이는 카톡으로 보내서 그거를 이렇게 따닥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안 보인 것 같아. 보였으면 보냈지. 좀 텔레그램으로 보내. 그러니까. 텔레그램 되게 편하지 않아요? 안 떴다니까. 난 그런 익십이라든가 무슨 시차를 두고 보내거나 이런 짓은 하지 않아. 근데 시차를 두고 보냈잖아요. 결론. 나중에 발견하고 보냈다니까. 태진이한테도 그런 거야. 섭섭하네요. 그리고 섭섭해. 그리고 섭섭해. 나한테 섭섭한 사람이 너무 많아. 오셨다. 왜 안 오시죠? 왜 안 오시죠? 아, 사진 올리니까. 네. 버려도 돼요.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가볍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엽게 보셨네. 귀엽게 타셨네. 하나도 안 타셨는데요? 저요? 네. 아 저는 원래 잘 안 타요. 막 해도 그냥 빨갛게 익었다가 다시 하얘져. 거기 날씨는 그냥 그래요? 거기요? 날씨 최고죠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최고의 날씨. 낮에는 안 좋다. 낮에는 따뜻. 저녁에는 한 10. 7도? 엄청 좋네요, 그러면? 최고. 지금 러시아 최고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 왔으니 내가 얼마나 다치겠어. 여기 성남은 막 38도 이러던데요. 그니까. 주호민 작가님이 뭐 인스타에 올렸던데. 됐어. 됐어? 어. 뭘로? 튀김? 튀김 우동. 야 이거 잘 입겠습니다. 유니폼을 들여봤자 안 입으실 게 뻔하기 때문에 아, 딱 입기 좋은 독일 티셔츠로 티셔츠는 이건 입으실 거죠? 선물이야? 아니 그 선물? 이건 트위스? 우리 용국이 형. 아. 그 하드락 카페도 입어요.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그래요? 그게 좀 약간 붙는 그거라 배에 힘을 많이 줘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건 좀 큰 걸로 샀어요. 아유 아주 좋네. 저 TV 녹화할 때 입어요. 얼마 전에 입었어요. 녹화할 때 입어. TV 녹화할 때 입어주셨어요. TV 이거요? 하드락 카페요? 아니 저거 하드락 카페 안 입으셔도 되고. 하드락 카페는 좀 제가 사이즈를 조금 작게 봐가지고. 예. 이게 좋은 건데요? 이건 큰 걸로 샀어요. 다 나라별로 다 사오셨나요? 독일 뭐, 나라별로는 아니지만 나라별로 모으고 싶은데 다 있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감사합니다. 아 맞다. 왜요? 네. 애기 거랑 갖고 왔네요.
애기. 애기 있는. 이거 사줬어요? 네. 애기까지, 애기까지 다 챙기시는. 너무 많이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우. 애기까지 챙기시면 친척 건 거의 다 챙기시는 거 애기 거는 항상 챙겨드린 건 아니지만 네. 이번에는 소영이 거를 그러니까, 아니, 준비하는데 게스트 애기까지 챙기면 까먹었어. 친척 다 선물 다 사시고 많지는 않으니까요. 친척들 교류가 많지 않아. 아나운서실 다 해야 돼. 아나운서실은 다 안 하죠. 아 저랑 뭐 뭘 방송을 해야 아나운서 아. 후배들만 주고 네. 별로 안 친한 사람은 네. 아니 안 친해서가 아니라 뭘 같이 안 하니까 안 친하기도 하고 같이 안 하기도 하고 아니 친해 친해 옆자리에 앉지 않나요? 응? 옆자리에 앉지 않아 아 이까지 윤상이는 좋지 배라인들만 나중에 정치하면 이게 문제가 왜 됩니까? 정치하지도 않을 거지만 자 오늘 갑자기 또 그 축구 해설위원이 새로 오셔가지고 만났어요? 네 지금 계속 회의하느라고 소액금 2주 뒤에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그 사이에 클까봐 그렇게 막 빠르지 않나요? 성장이 애기들이 쑥쑥 크잖아요 소영이는 그렇게 안 자라더라고요 아 맞아요? 편식해서 그런가? 뭐 이쁘다고 사람 그만 두셨어요? 누가요? 성화 까먹었어요. 펠레? 박문성 위원님. 아, 박문성 해설위원님. 배팬을 그만뒀냐고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요? 축구 해설. 프로그램. 네. 해설 아. 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 뭐 이름도 모르냐고. 하도 예명으로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갈게요. 갈까요? 네. 네 예. 9, 8, 7, 6, 5. 아, 소 티셔츠 입고 오지 말라 그러셨는데, 소 티셔츠 입고 왔네, 하필. 소, 소. 제, 소. 아. 목이 이렇게 안 늘어나죠? 아, 나 신기합니다. 몇 번 입으면 늘어나던데? 빨래를 잘하면, 빨래를 잘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전 몇 번 입으면 늘어나던데. 소모품이 아닌 것 같아요, 티셔츠가.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티셔츠 중에. 근데 NBA 건 그렇게 잘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걸로 사야겠다. 저도. 그렇게 안 했어? 목이 그만큼 굵어진 건 아니고요. 온 거 있어? 네, 있어요. 초점만 바꾸면 되지. 초점만 바꿔. 뭐? 벗을 때 잘 보세요. 초점만 바꾸고. 7월 28일. 썼는데 귀신 썼나 봐요. 오빠 이거 소고기를 또 먹다 내가 귀신 남자애라 연락할 수 있어 그래 연애를 해야 사랑 늘어날 거 아니야 야. 어? 사랑을 해야 사랑 늘어날 거 아니야 사랑해봐야 노래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마 오빠 딱 걸렸지만 이미 걸리지 말라고 그런 자들을 가졌으니 눈은 네 눈빛이 나의 향과 안녕하세요. 이거 뭐 8월로 아니요 7월. 아 7월 28일. 7월 28일 토요일 날짜 좀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7월 28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승리의 셋셀 테니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승리가 전하는 스캔들 대처법 미운 우리 새끼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사랑은 하되 걸리지 마.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아예 걸리지 말라 뭐 이런 당부인데 네 많은 분들이 새겨들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배튼 청취자분들은 뭐 큰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네. 사랑은 안 하더라도 어디 좀 걸리기라도 해라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목격담, 뭐 소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어디 목격된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없다는 건 아니다. 없었던 건 아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정보라고 하신 분 있고 좀 합시다. 가방이랑 열애 중 걸려만 봐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니 좀 걸리라고요 그냥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잠시 후 만화가 이말년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말년이 편한 상담소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게 되는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몰 토크. 아 근데 제가 선물해드린 티셔츠를 바로 입고 계셔서 깜짝 놀랐네요. 네. 목 늘어진 티셔츠를 방금 좀 전까지 입고 계셨는데 화면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고민 있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 카카오TV로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시고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코리아, 스마트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눈건강엔 안국건강,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영림원 소프트랩,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유한회사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I love you. 유한회사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자본주의가 낳은 웹툰 테이너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한 달 반 만에 뵙네요. 야,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네 성재 형님 영국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라고 그거를 원래 좀 일찍 보내려고 했는데 네. 저번에 생각났을 때 바로 네. 보낸다는 것이 네네. 그 제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아. 번호를 저장 안 해놨던 게 그렇군요. 그 이번 월드컵은 러시아에서 열렸어요. 저 봤어요 그거. 뭐요? 독일전. 아 그러시죠. 저 보니까 이기더라고요. 아 영국은 왜 보내신 거죠 근데? 예? 네? 저는 진짜 문자를 보고 아 영국? 예. 아 그러네? 그러네? 저도 모르게? 아 그래서 저는 영국 출장을 저번에 갔다 와서 아. 선물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문자가 잘못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지금 왔나 그러고 한참 고민하다가 심지어 저는 지금 들었는데도 뭐가 이상한 걸 못 느껴서 아. 딴소리 한 거예요 지금. 자연스러웠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습니다. 해버지님하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영국이라고 붙었나봐요. 역시 대영제국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약문자라고 하신 분 있고 축구 종가니까요. 예. 모든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그 별스타 예. 많이 봤는데 네네. 그 배디님이 그 계속 그 해버지님하고 계속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국으로 박혀 있었나봐요 머릿속에. 해버지란 용어도 근데 다 아시네요. 네. 해외 축구 아버지. 그렇죠. 별스타는 뭡니까 근데? 별스타? 땡스타라든지 땡스타? 별그램이라든지 뭐 있는데 별스타하면 딱히 그게 없잖아요. 별별이네요. 예. 같은 말이 반복된 겁니다. 동어 반복. 예. 자 아는 척 잘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이 정도면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해보지를 않는데요. 되게 뿌듯해하시네요. 네. 뭐라고 그러지? 대견해하시네요. 네. 자, 근데 안 본 사이에 진짜 바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도 예. 그 클립을 하나 봤어요. 네. 웹툰 작가 네 분이 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막 토크도 하고 예. 그런 지역 축제를 이렇게 기행하는 예. 그런 여섯 시내 고향 같은 예. 느낌. 처음에 여섯 시내 고향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거랑 다 섞였어요. 그죠? 좀 약간 혼종이에요. 6시 내 고향, 더하기, 무슨 뭐, 야외 뭐, 리얼 뭐, 그런.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티 같이 되면서, 뭐 또, 토크도 막 하면서, 뭐 아무튼 막 복잡해요. 어디서 하는 거죠? 설정 꽁트도 들어가고, 어디요? SBS. SBS에요? 플러스요.
아. 좀 달라요. 아, 제가 우상도 안 봐가지고. 저는 왼쪽 자, 그 제목만 보고. 알고 보니까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아,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네. 아, 근데 저희 그룹, 그룹이었군요. 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SBS 미디어 그룹 내 프로그램을 또 한 번씩 홍보하게 되는군요. 6시 내 고향 플러스 1박 2일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지역 축제 다니는 게. 네. 저도 그 KBS에 있을 때 해봤거든요. 네.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와, 저는 진짜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찍으면서. 아직 안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안 끝났죠. 그게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네. 왜요? 예? 네? 왜요? 아니, 계속 찍어요. 아니, 아, 조금 찍으면 대충 하면 되겠지만. 제, 그 뭐야, 땡튜브 그 채널 관리할 때. 네. 한 시간 찍으면 한 40분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가 돼야지 무슨 어패류도 아니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어패류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 어패류에 그 있잖아요. 네. 버리는 거 많잖아요. 아, 각각류 이런 거. 아, 채팅창에 배텐처럼 안 되지라고 하시는 거. 아, 속상하더라고요. 저희처럼 쉽게 그 필요한 부분만. 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딱 필요한 부분만 탁탁 버리고 쓰는 게 아니라 이 TV 프로그램이라는 건. 제가. 예. 그래서 TV를 예능을 잘 안 하잖아요. 아, 너무 압축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예능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하루 종일 찍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신입사원으로 SBS 들어왔을. 네. 때 야심만만이라는 프로 그 견학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토크니까 길 것 같은 느낌인데 야심만만? 아, 근데 토크니까 앉아서. 네. 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겠지. 저도 KBS에서 막 얼마 엄청 2박 3일 찍어서 이만큼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토크는 그건 아니겠지. 저 사람들은. 네. 웃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8시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다가 졸았어요. 졸면 또 그건 귀신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한 명당 카메라 하나씩이기 때문에. 아직 출연한 거 아니고 견학이니까. 아, 견학. 예. 그렇고. 아무튼 고생 많으시. 딱 보는 순간 와, 저거는 진짜 고생이겠다. 제일 편할 때 그거 아닙니까? 차 몰고 같이 그냥 갈 때. 근데 그 와중에 또 주호민 작가님 다 운전을 하셔가지고. 네. 그분은 힘드셨을걸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몇 회 남았죠? 지금 한 이제 1회 방송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아, 제가 본 게 1회인가요? 네. 아. 이제 내일 2회가 나오는데. 네. 아, 녹음 그 시간으로. 네. 내일 나오는데, 한 3회인가 4회 정도 녹화했을 때. 네. 다 골병 났어요. 아. 안 그래도 체력 약한 사람들이. 아, 찍어놓긴 다 찍어놨어요? 한 3회, 한 4회. 2, 3회 정도 좀 앞에. 아, 3분의 1 정도. 그렇군요. 야, 이게 근데 지역 축제 다니는 게. 예.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아니 이 날씨에. 그러니까요. 지역 축제 그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넓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 다 태양 받으면서 돌아다니니까. 화가 나고. 막 리액션 해줘야 되고. 치가 떨리고. 치가 떨릴 정도입니까? 예. 오한. 나중에 오한까지 날 정도. 아. 몸살 때문에. 아, 사실 이런 날씨에 이 뻘 같은 데 들어가야 제맛인데. 뻘. 네. 뻘에 장화 신고 딱 들어가서. 예. 그것도 이제 장화만 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까지 올라오는. 예. 그런 뻘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시면은. 아, 아, 꿀잼이에요. 장화에 땀이. 예. 양동이에 이렇게 쌓이 그 하는 것처럼. 아. 빗방울 그 대야 대놓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장화 안에 땀이 그렇게 찬. 아니면 배 타던가. 네. 배 타고 그 바다 낚시. 배 타는 거는 의외로 이 폭우. 날씨에 시원해요. 나가면. 그래요? 배 타고 나갈 때. 폭우의 배멀미 좋아. 땡볕에. 폭우의 배멀미는 아니다. 지역 축제에서 그렇게까지 하드하게는 안 생기죠. 상황 발생. 그러니까 뭘 해도 땡볕 아래니까. 뭘 해도 화가 나고. 네. 뭘 해도 힘들어요. 다섯 배 정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왜 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 김풍 작가님이. 네. 그 여행 그때 가서 제 그 땡튜브 채널에다 하나 올렸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냥 설렁설렁 여행 갔다가 오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꼬드기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몰랐어요. 앞으로 이말년 작가의 표정 위주로. 예. 저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그 카메라 앞에 있으면 웃어요. 그래요? 네. 거짓 웃음. 한두 개 걸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정글의 법칙 갔을 때처럼 혼납니다. 아. 네. 그때는 숨길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자, 아, 맞다, 형 입도 짧잖아라고 하신 분인데 음식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음식은 많이 맛있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도 그 TV에 나오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밥 먹는 것까지 또 그러니까 다 완전 종합 선물 세트. 표정도 보여줘야 되네요. 먹고 맛있다고 해야겠죠? 아 맛있다 이러,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와 맛있다 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 MSG 우와 멋있다 MSG를 부탁드리고 만화도 이제 이말년 작가는 예. 한 일필 휘지로 그리시지만 예. 대부분 이제 한번 그리고 다시 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정밀하게 그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그 작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네. 그분들 그쵸 그렇게 그렸으면 축제로구나 이거 찍을 수가 없었겠죠.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재밌다고 참신하다고. 어디서 보셨죠? 그런 네? 평가? 여기 작가가 써놨어요. 아 근데 저는 평가가 어디서 그 클립을 한 두 개인가 봤는데 네.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말년 작가를 알아서도 그렇지만 네. 주호민 작가, 뭐 김풍 작가 이렇게 나오고 막 기한 씨랑 전화 연결하고 이런 거 들으면서 네. 그냥 일단 사람들이 웃기니까 네. 보는 맛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웃긴 사람들이니까 아. 재밌게 봤습니다. 아니 저는 그 제 그 갤러리가 있어요. 네. 그 커뮤니티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에 소감이 한 갑자기 한 3, 4페이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서. 근데 막 다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너무 재밌다고.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어머니가 부모님 세대는 50대 축제 다니는 그 컨셉이 60대 재미있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60대 그 니즈에 맞으면 젊은이 그 니즈에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외연을 넓힌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 얘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월드컵은 보시긴 보셨나요? 월드컵 제가 봤을 때는 다 골랐어요. 제가 언제부터 봤냐면 멕시코전 후반 끝날 때쯤부터 봤거든요. 그때 한 번 넣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일찍 볼 걸. 그래서 독일전은 챙겨봤죠. 그러니까 이기더라고요. 야, 스웨덴전을 봤어요, 저. 그니까요. 근데 스웨덴 잘하던데요? 많이 올라가던데요? 네. 그, 누구 이겼잖아요. 아닌가? 예? 아, 그니까 8강까지 갔죠. 네, 그쵸. 네. 16강에서 누구 이겼어요. 네. 그리고 그, 누구야, 우루과이였나? 이겼잖아요. 뭘요? 브라질. 벨기에가 이겼죠. 아닌가? 예. 우루과이는, 프랑스랑, 해서 졌죠. 네. 예. 프랑스 1등. 1등? 2승이라고 하죠, 보통. 네, 감사하고요. 자, 0404님이 이말년 형이 대타 DJ들한테 뭐요? 어쩌라고요? 라는 이상한 말을 가르쳤어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 까먹었어요. 왜 이렇게 했죠? 윤태진에게 충고를 했나요, 이렇게? 너무 바른 말만 하지 말고 아~ 뭘 어쩌라고요? 라고 하라고. 아 어떻게 저보다 더 잘하세요? 아니 여기 써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즐겨서 쓰시더라고요 다들. 아 게스트한테 좀 차갑게 대하라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요 그 좀 너무 칭찬하고 이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알겠습니다. 채팅창 참여하신 분들 위해 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앞에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저희가 원래 네. 이 생록방 전에 밥을 같이 먹고 왔어요. 그쵸.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하는데 완전 리얼 근황 물어보는 거였어요. 진짜로. 자 어쨌든 좀 드러낸다는 가정하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리빙포인트 자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없죠. 자, 이말년 씨가 일상에서 직접 느끼고 깨달은 생활의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 이말년의 리빙포인트! 이번 주는 뭡니까? 오랜만에 듣네요. 예. 제가 축제로구나 촬영을 이제 했잖아요. 네네. 그걸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아까 금양 토크랑 겹치는 것 같은데. 네. 항상 앞에 작가님이 그 산재 그걸 해놔요. 뭐요? 제가 짜온 거를 꼭 앞에 물어보시는 그 질문지를 넣어놓더라고요. 그렇군요. 김빠지게 하는 구성. 왜 이렇게 잘하시지 저에 대해서?
아니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짜증이 나는데 진짜 더 화가 나는 부분은 다 힘든 거예요. 촬영하는데 네. 뭐 카메라 감독님, 뭐 작가님, 뭐 다 계시잖아요. 오디오 감독님 네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작진들이 사실 더 고생하니까. 다른 분들은 카메라 들고 계속 이동하시고 네. 오디오 감독님 막 이게 뭐 틀 같은 거 갖고 다니시고 네. 그런 그리고 막 무슨 뭐 테이프랑 막 다 엉켜가지고 막 아... 이렇게 다니시는데 막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낼 수가 없는 상황. 그게 더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못 냈죠. 속병이 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좀 알아두셨어요? 지금 골병 들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 초복에 감기 걸렸었어요. 몸 하도 그 부실해져가지고. 어우 그래놓고 지금 오셔가지고 라면 하나 드시고. 네. 아 덕분에 밥 굶을 뻔했는데 작가님이 그 프로그램에 쓰던 거 뚜껑 다 제낀 거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잘 먹었어요. 아니 진짜로 먼지가 네. 많이 들어왔어. 안 그랬으면 굶었는데. 아 그럼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아 그럼 뭐예요? 이건 포인트가. 그래서 야외 촬영 그 예능 같은 걸 보면은 옛날에는 재밌게 봤는데 이제는 짠해지는 거. 얼마나 찍은지가 보여. 그 컷이 막 바뀌는 거 보면 촬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장소 옮겨서 또 하고 따로 날 잡아서 또 하고 한 3일 2일씩 잡아먹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연예인이 됐어요. 아 진짜로. 리빙 포인트가? 그래서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야외 촬영을 하면 좋다. 저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말 예능 특히 예. 보면은 야외 버라이어티들이 많잖아요. 예. 와 진짜 힘들겠다. 근데 어떻게 두세 개씩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요. 또 따로 추가적으로 또 광고랑 뭐 그런 거 하시고 네. 아니 뭐 광고랑은 또 잘 광고는 이제 한 군데에서 보통 스튜디오에서 찍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웃음을 잃지 않고 진행까지 하면서 또 막 그러는 거에 네. 정말 이래서 예능인이구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화가 잔뜩 나셨잖아요 그때 정글 때. 아, 화가 그렇게 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왜 뾰루퉁한 표정 지으셨어요? 저의 디폴트 표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하고 다 조금 달라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시원한 곳에 있잖아요. 거기는 매우 덥고 앉을 수 없는 개미가 득실거리고 게다가 3일 밤을 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의 표정은 약간 이제 그 가출한 표정 정도였지 막 화를 내진 않았어요. 제가 막 화를 내거나 그 제작진들이랑 네. 다투거나 뭐 거기 같이 출연한 분들이랑 다퉜으면 예. 지금 이렇게 아직도 그분들과 연락하고 잘 지내진 않죠.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셨나요? 아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출연한 사람이 자기를 계속 어필하고 자기를 막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딱히 저는 없는 거죠. 욕심이. 그래서 가만히 그냥 다들 잘하네? 이러고 아. 에너지를 아껴야겠다. 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었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하필이면 그 악마의 편집 아 채팅창에 형 그때 정법 게시판 안 봤어요? 라고 했는데 아,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아. 많은 분들이 네. 와서 남겨주셔서 네. 그랬습니다. 아, 진짜 피디님이 네. 좀 배려가 없었는데 아니 저는 이거를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네. 그때는 첫 주만 좀 힘들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패턴에 적응한 뒤에 둘째 주, 셋째 주 때 정말 잘 놀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직도 정법의 한 70%는 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예. 브라질의 그 남부지역 정말 그때 좀 힘들던 때 아닌가요? 엄청 힘들었죠. 그쵸, 그 정글의 법칙 한창 막, 예. 막 어렵게 막 할 때 엄청 찍을 때. 아, 정글의 법칙이요? 네. 아, 정글의 법칙 다녀온 분들이 이구동순 얘기합니다. 이때? 저희 브라질 편이 제일 힘들었다. 아. 찍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네. 네 그랬다. 아. 그리고 저희는 풀타임, 3주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다 일주일만 가요? 지금은 저도 갈 수, 네, 안 갑니다만. 네. 그래도 일주면은 계속 웃으면서 하실 수 있겠네요. 일주만 하죠. 네. 3주니까. 막막. 야, 3주 진짜 너무 좀 그렇다. 넘어갈까요? 너무 긴 얘기를. 지금 일부 시간이 넘친 것 같은데. 오늘 세 개 봅니다, 사연. 하나는 하고 가야겠죠?
아니요, 못해.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여름 여름해. 부지런히 해야 세계겠네요. 네? 부지런히 해야 세계예요. 부지런히 하면 또 부지런히 되는 건 아닌데. 아 그때 그 정법 브라질 편 그 사막 네. 그 스팟을 지금은 딱 한 군데를 브라질 사막 두 팀이 다녀요. 브라질 사막 있어요. 다 있네. 네. 지금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제작을 좀 연예인들이 2주 이상 빼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섭외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일주일. 일주일도 힘들 것 같은데. 일주일도 조금 짧게 가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일주일 이상 가는 사람은 김병만 형 한 명밖에 없어요. 2주,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2주 정도를 있고 한 팀, 앞팀 오고 뒷팀 오고 이런 식으로 맞아주는. 근데 저는 3주를 갔으니까 너무하네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거기 있었으면 이제 탈출. 네? 탈출. 진짜 소리 소문 없이 도망. 아니 그런 데가 그 처음에 이제 1주 보통 앞부분을 힘들게 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그 이런 표정들을 찍어야 돼서 리얼하게 찍으려고. 그래서 첫 줄을 아마존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전날 전전날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네. 비행기를 또 타고 일부러 이제 가운데 자리 줘요. 네. 낑겨가는 걸 찍으려고. 아. 그래서 그로 가서 내려서 또 하는데 병만 형이 삐를 받아가지고 오늘 다들 자지 말자 이러면서 아, 삐를 받지 말지. 사냥하러 다니고 막 그래서 아, 그리고 다들 누웠는데 저는 개미 때문에 못 눕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출한 표정으로 그냥 있다가 2주차에 사막 간 다음에는 되게 편해졌어요. 사막에 벌레가 없는 거예요. 아, 네.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날벌레 같은 거요? 아니면 막 기어댕기는 아무 벌레도 없어요. 네. 둘 다 싫으셨어요? 날이랑 그쵸. 기어댕기는 거요? 다 싫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사막이 오히려 더 네. 근데 사막에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 많았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걸어야 되니까 아... 근데 그 사막이 진짜 신비한 사막. 아무나 못 들어가는 사막. 네. 그 물이 있는 사막. 근데 어떻게 정글의 법칙 아무나는 다 들어갈 수 있었죠? 아무나가 아니라 이제 뭔가 협의를 했겠죠. 아. 협약을 맺고. 그래서 헬기로 사막 가운데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데 그 사막이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사막 처음 봤어. 하얀 사막인데 사막 그 페인 부분마다 물이 차있는. 어우, 멋있었겠다. 신기루 같은 멋있었겠다. 사막. 그리고 3주차는 약간 그 또 아름다운 곳. 그래가지고 2, 3주는 되게 잘 놀았는데. 확실히 혼자 계시던 그 훈련이 돼 있으셔가지고 사막 가셔가지고 적응을 사막 혼자 있진 않았어요. 다들 그때쯤엔 다 친해져가지고. 아니 아무도 없는 상황. 아무도 없는 환경. 상황. 아무도 지옥 없는. 뭐 이런 거. 시간과 정신의 방 같은 느낌. 녹음 안 하냐고 하신 분이. 갑시다. 벌써 노래 듣지 말지 뭐. 이번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에 저희가 너무 잡담만 해서 네. 좀 죄송하네요. 사실 그 저희 거를 자주 들어주시는 분들은 근황 토크가 궁금하겠지만 그냥 오늘 처음 라디오 켰는데 네. 그리고 쥐들 얘기만 하고 있어라고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사연 들으시면은 아 근황이 났다. 좋은 때였구나. 그래도 여러분의 고민이니까 네. 저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불만이 많았구나. 마치 제가 그 축제로거나 촬영 전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래요. 자, 2308님 거부터 가볼까요? 책을 못 읽겠어요. 그래도 어릴 땐 생활기록표에 독서를 잘한다는 말이 적힐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였는데 요샌 1년에 한 권 정도? 그나마 올해는 아직도 한 권도 못 읽었네요.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은 책 속에 파묻혀 책을 읽는 해리포터 그림 그려주세요. 해리포터 그렇게 독서광인가요?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조앤 롤링? 이 작가님한테 이거 그냥 허락 안 받고 써도 될까요? 해리포터? 그림이 많이 다를 거니까. 아, 그래도? 똑같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못 그려요. 그리고 조앤 퀘이 롤링이 뭐 해리포터 만화가는 아니잖아요. 이마 스토리잖아요. 번개, 이마 번개. 이마 번개? 네. 번개를 그 번개 말고 약간 이렇게 벼락. 그 꽈르릉 할 때 그걸로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바꿔서요? 예. 혹시 저작권 책임은 저희니까 예. 아무튼 그 본인이 해리포터라는 예. 얘기를 혹시 듣는 게 아닌가 아 안경을 별명이 예. 별명이 그럴 수 있어요. 좀 해리포터 닮으신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시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안경 동그란 게 유행이라 예. 해리포터 안경이 잘 나가죠. 아, 네.
자, 책을 저는 거의 안 읽어서 5년에 한 권 읽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잘하고 계세요. 1년에 한 권 정도는. 그러니까 뭐 굳이 막 많이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이미 엄청난 정보를 자기도 모르게 그 습득을 하고 있어요. 책을 읽는 것처럼. 그 다 출처 불분명한 펌 이런 거 아닌가요? 제 뇌피셜이요. 댓글 뭐 이런 거? 댓글 뭐 뇌뇌망상. 예. 기사 같은 것도 지나가면서 보고 뭐 그 땡스타그램에 막 엄청나게 그 많은 막 그 상식 막 엄청 올라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다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아니 뭐 책을 한 권 다 읽었을 때 뿌듯함 이런 거를 굳이 약간 80-90년대 감성으로 책 향기 맡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렇게 뭐 요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평균 독서량이 1년에 0.7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출처 어디입니까? 아 여기 채팅창에? 가짜뉴스일 수도 있어요. PD님까지 혹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 PD가 써놓으면 우리 지금 그런 줄 알았잖아. 괄호치고 정보라고 해놓고 있어. 네. 자, 채팅창 피셜이고요. 곤란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 집단지성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채피셜. 저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하나를 계속 붙들고 이렇게 읽는 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좀 산만해서 네. 여러 권, 네. 한 5권에서 7권 정도를 읽고 싶은 거를 하다가 지루하면 딴 거 읽고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그게 되나요? 되더라고요. 내용이 섞이지 않을까요? 섞여요. 섞이긴 하는데 어차피 하나 이렇게 도장 깨기 하는 거랑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칵테일 제조하듯이? 그렇죠. 네. 아니면은 지금 생각난 건데 속독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속독. 아세요? 네. 이거 책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3-4번씩 이렇게 저는 속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이렇게 그건 속독이 아니에요. 중독 정도. 이게 무슨 중독이에요? 이거 완전 진짜 속독. 책 한번 줘보세요. 책 없나? 근데 그렇게 타르르륵 하고 넘기는 분들도 봤는데 진짜 영상 있어요. 땡튜브 그거 너무 또 출처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다 놓고 쪼르륵 쪼르륵 이거 한 10번인가 5번 하면 다 봐요. 아. 그리고 내용 물어보면 그 알더라고요. 이미 외운 책 아닙니까? 속독 대회 같은 거에서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놔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룰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 출처가 또 네.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속독법을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이렇게 앞에다 놓고 5번만 훑으면 그냥 끝이에요. 한 권이 그 정도면 제5원소 아니에요? 거의? 제5원소의 그 밀라 요보비치 아닙니까? 지금 안 봐서 모르겠어요. 울트론 아니에요? 울트론? 네? 울트론은 뭐지? 어벤져스의 전체적 난국이네요. 네. 아무튼 속독. 속독을 익혀라. 익혀라. 네. 중독도 안 되고 속독. 알겠습니다. 그거 부채 같고요. 네. 두 번째 고민으로 가볼까요? 자, 하여튼 저 형은 모든 문화 접근이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재밌고 그리고 그 여러 권 함께 읽을 때 네. 만화를 한두 권 껴놓잖아요. 네. 그럼 일단 계속 읽게 됩니다. 강약 조절. 예. 중간에 설거지도 되고 그리고 만화를 너무 또 자극적이고 막 잘 넘겨지는 거 말고 예. 하나 정도는 이제 좀 뭐 파이브 스타 스토리라든가 좀 이렇게 묵독해야 되는 거. 또 막 철학적인 막 주제로 막 예. 이런 것들 좀 그렇죠. 생각할 만한 생각할 만한 찾아볼 게 좀 있고 이런 걸로 가면은 여러 개 읽게 돼요. 그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그렇게 여러 개 펴놓고 산만하게 읽는 거. 참고로 2015년 기준 성인 연간 독서량이 9.1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했다고 하는데 출처는 확실한 겁니까? 아니 어떻게 1년에 9.1권이면 거의 한두 달에 한 권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부서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9.1권? 제 주변에 그렇게 읽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래요? 너무 많이 읽는데? 넘어갈까요? 예. 네. 다들 부끄러워서 1175님 거 맞벌이 부부인데요. 아내가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납니다. 저한테도 막 짜증을 엄청 내요. 몇 번이나 깨워도 안 일어나고 알람은 애초에 소용이 없어요. 알람에 아침에 쉽게 깨우는 방법 없을까요? 매일 아침이 전쟁입니다.
그림은 아내랑 둘이 상쾌하게 아침에 조깅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그럼 냅두면 안 될까요? 네? 출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벌이니까? 냅두면 회사 잘못되잖아요. 인사고과. 그럼 알아서 이제 일어나겠죠. 몇 번 네? 뒤면 아내가. 몇 번 뒤게 해라, 아내를. 안 뒤였잖아요, 지금. 안 뒤니까. 그거 아낸데. 예. 몇 번 뒤면. 예. 이건 좀 박펠레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사인데. 아, 그런가? 예. 이 날씨에 조깅하면 죽는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내가 있어?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요즘 이거 출처가 어디입니까? 뭐뭐를 해? 이런 거.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여기가 예, 본산지예요. 그래요? 아닌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귀에다 속삭이라고. 자기 하나 보증서 써. 화들짝 그 정신 차리게. 그리고 뽀뽀를 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짜증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떨까요? 10시야. 10시야? 거짓말로? 네. 가볍게? 네. 불침한 시간입니다. 아내한테? 헤일 하이드라. 귀에다 속삭이라고 하시고. 그건 뭐예요? 헤일 하이드라? 어벤져스에 가끔 이제 충격적으로 네. 반전이 딱 나오는 게 저 사람이 저럴 것 같지 않은데? 아. 헤일 하이드라. 에어컨 끄면 일어난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네. 에어컨 괜찮네요. 에어컨 꺼라? 네. 그럼 내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전에 꺼놓으면은 반응 나옵니다. 괜찮네요. 자기 에어컨 좀 켜. 이러면 네. 어떡하죠? 그걸 말할 땐 깬 거예요. 그런 거예요? 깨야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보 택배 왔어. 그냥. 이불에 오줌 싸는 거 어때요? 예? 채팅창에 있었는데. 이불에 오줌 싸는 거. 그런 거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네. 피디님이 뭐 적으시네요. 네. 이건 방송에서 드러낸다는 얘기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게 예? 오줌 싸는 게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능 프로그램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촬영이? 그래서 축제로구나 제가 네. 한 말이 많이 그 도련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말했는데. 아니 저는 이만현 작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예능에 네.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걸 네. 많이 느끼거든요. 네. 묘한 텐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TV라는 쿨 매체는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축제로구나 보니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더 많이 했어요. 그래요? 훨씬 많이 했는데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아, 군대에서 배운 거 써먹자고. 얼굴에 손전등 들이대라고. 아, 이렇게? 그 방법도 있죠. 아무튼. 아, 101호님 거 가볼까요? 저는 일주일에 보는 웹툰만 41개예요. 못 끊겠네요. 신작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보는데 이것도 중독이겠죠? 어떻게 웹툰을 줄일까요? 앗! 그렇지만 다들 웹툰 많이 봅시다. 이상하네요. 쓰다가 갑자기 예, 갑자기 현자가 된 거죠. 아! 네, 이렇게 너무 그 의식의 흐름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림은 제 사진 그려주세요. 말년 작가님 팬입니다. 사랑해요 이말년. 옆에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오, 사진을 보내주신 여성분인데 네. 왜 귀가 왜 정수리에 있죠? 이분은 이 그 어플이에요. 예, 그 토끼 느낌. 그래서 코도 느낌으로? 있고 수염도 이렇게 그려지고 하트도 있고. 굉장히 핑크핑크한. 아우. 아, 채팅창에 혹시 이분 밤토끼 아니냐고. 이분인가? 밤토끼 얼굴 공개? 왜 저 걸렀어요? 자, 101호님한테 너 때문에 9.1권이나 된 거잖아?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니까 웹툰만 40만. 네, 굉장히 귀여운 여성분입니다. 아, 예쁘시네요. 네. 보여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싫어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이것도. 웹툰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웹툰 작가가 중독됐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잘 안 봐요. 거의 제 거도 안 보고 그냥 안 봐요. 그래요? 41개를 보시면 거의 다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보다 보면은 저도 한창 볼 때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금방금방 봐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41개면은 7 나누면 5, 7에 35, 7, 6, 7에 42 한 6편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상위권에 이렇게 그 일상툰하고 섞어서 보면은 금방 봐요. 또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요즘 그 휴대전화를 네. 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큰 걸 쓰는 이유가 웹툰 보려고 큰 거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폰으로 웹툰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데 네. 제 폰처럼 이렇게 작은 네. 예, 4인치 뭐 이 정도면
작다는 거죠. 근데 좀 큰 폰으로 보면 웹툰이 이렇게 좋고 그래서 폰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 있죠. 네. 그거 옆으로 눕히면은 옆에 공간 남잖아요. 네. 거기를 채팅창으로 딱 뜨게끔 해놔가지고 긴 것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쓰시는 분들. 사실 폰 만드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 방송이랑 웹툰 때문에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네. 거기에 최적화되는 매체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이분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웹툰 보는 거 네.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보면서 대리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느끼는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줄일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 시간은 좀 많이 걸리니까 속독수를 좀 익혀보는 게 어떤가. 아 이번에도 속독으로 이렇게 휴대폰을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다 속독이잖아요. 이렇게 제목만 보고 이렇게 팍팍팍팍 올리면서 네. 내용 그 정확하게 예. 정독 안 하고 그냥 예.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난독이 아니라 속독 때문에 예. 파악이 안 된 채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속독수를 계속 잘못 쓰면은 난독으로 빠지기도 한대요. 속독과 난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80편 볼 것 같다고, 속독 익히면. 80편이 뭐예요?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앞에서 한 몇 번만 하면 되는데. 하긴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뭐 다 봐도 예. 속독이 있으면. 근데 전 실제로 진짜로 제 친구 중에 만화방에 갔는데 그 고등학교 때인가? 진짜 눈앞에 속독수를 하는 사람 봤어요. 한 5분 만에 봐요, 이거를. 툭툭툭툭툭 던지면서 어떤 무협지였나요? 되게 재미없는 만화였거든요. 무협지? 아 재밌다 이러면서 봐요. 아니요 무협지도 아니요 그냥 싸우는 만화 학원 폭력물. 그 예전에 만화방에서 한 권 보면 뭐 한 300원 500원 하고 네. 그다음에 한 시간 보면은 1000원인가 하고 막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예 네. 근데 그 한 권은 너무 좀 그래요. 그 요금 제도가 허점이 많아요. 한 권 엄청 느리게 보면은 300원에 1시간 때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딱 그 시간제든 권당이든 시간이 그 드는 돈이 똑같더라고요. 아. 저는 1시간에 딱 3권 정도 보거든요. 아, 만화를. 밸런스가. 네. 그래가지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아, 채팅창에 그건 그 장면 찾는 거라고, 그분이. 본인이 원하는 장면. 아, 아니에요. 처음 보는데. 그리고 재밌다는 그 표현도 되게 감흥 없이. 아, 재밌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를 안 한 거예요. 만화에.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카이지도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은과 금 이런 거? 네. 그래요? 네. 그럼 대사가 엄청 많은데? 기본적으로 대사를 잘 안 봐요. 보니까. 아. 그림 위주로 보고 대사는 읽고 싶은 부분만 딱딱딱 찝어내서 보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세 개 소화를 해드렸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니면 좀 더 가볼까요? 더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모자라서. 임종훈님 거 가볼까요? 10년 만에 소개팅이 잡혔습니다. 근데 뭐 입고 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청바지에 남색 민무늬 반팔 입고 갈까요? 제가 최근에 삭발을 해서 주호민 작가님처럼 보이는데 남색 티는 NG인가요? 성의 없어 보일까요? 민머리라 모자 쓰고 나가도 될까요? 편하면서 신경 안 쓴 듯 신경 쓴 남자 소개팅 복장. 삭발에도 잘 어울릴 만한 패션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림은 그냥 제 증명사진 같은 정면샷 그려주세요. 저는 주호민 작가님처럼 생겼습니다. 익숙한 이름인 것 같아요. 임종은님. 임종은. 회색 옷만 안 입으면 되겠네.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남색 티. 남색 티 그 주호민 작가님 아세요? 그거? 남색 티 6벌이에요. 똑같은 것만. 아 정말요? 네. 어 그 마크 저커버그도 그런다 그러던데. 마크 저커버그랑 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그런가요? 오 스티브 잡스. 같은 옷 해가지고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아침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한대요. 아, 짱구도 그런다고 하신 분 있고. 짱구도 그렇고. 네. 시간을 줄여서 그림을 그린다. 그렇군요. 아니, 오히려 저는 그 티셔츠를 어차피 입을 거면 네. 꼭 같은 거보다는 네. 차라리 여러 가지로 네. 시리즈로 네. 사면 되지 않나. 같은 사이즈로. 어떻게요? 아니요. 그 제품이 있으면 네. 보통 다른 색으로 한 두세 개 나오거든요. 아. 네. 그것조차도 고르기 싫어서. 아, 제가 그거? 봤을 때는 그냥 패션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노랑 도복 입고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소림사 스타일로 배가놈도 소티 여러 장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여러 장인 것 같아요. 두 장이요. 확실히. 두 장이에요. 네. 저도 사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장은 아니네요. 한 매장에서 한 대여섯 개 사고 그래요. 근데 같은 걸 사진 않아요.
이 지금 입고 계신 소티가 네. 상등품이에요? 아니면 어떤 게 상등품이에요? 상등품이라뇨? 지금 품질 유지가 잘 된 거. 둘 다 잘 돼 있나요? 아니, 같은 건 안 산다니까요. 같은 거 이거 소티 두 개라고 하죠? 아, 이거랑 똑같진 않아요. 그 다른 소티는 이 무지갯빛 소가 아니라 아. 은색 소입니다. 아. 아, 조금 다르게 네. 시리즈긴 시리즈인데. 아니 무슨 군복도 아니고 A급이랑 CS급을 누가 나눠서 입어요. 아니 저는 똑같은 거 두 개 사셨다고 아니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아, 휴가 나올 때? 새 소티. 아 휴가 나올 때 입는 네, A급? 일상 아 줄 다려가지고? 네, 편의점 갈 때는 그냥 후줄고 난 소티. 아니 이런 건 줄 알았죠. 편의점 갈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래서 네. 목도 안 늘어나고 옆에 선도 착 살아있고 네. 해가지고 외출용 소티인 줄 알았죠. 아니요. 아, 소가 좀 늙었는데 다시 사라고 하신 분 있고, 와, 베리에이션이라고. CS급 따로 두지 않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런 적이 있긴 있어요. 예. 너무 티셔츠나 바지가 마음에 들어서, 예. 똑같은 거를 두 개 산 적은 있습니다. 아, 특히 예. 청바지인데, 예. 너무 청바지가 마음에 드는데, 예. 옛날에 김환이라고, 즉, 프리선하고 나간 우리 예.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청바지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야 이거 어디서 사야 되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미국에다가 주문을 하는데 예. 생각을 이 청바지는 정말 여러 장을 사서 오랫동안 왜냐면 단종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문하면 너무 멀리서 오니까 배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주문을 두 장씩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아, 네 번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여섯 번은 이해 안 되죠, 솔직히. 배송제 밀수하냐고 하신 분이. 예?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요. 이 바지도 많이 본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 바지는 하나 있어요. 되팔렘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아니고요. 주문한 청바지면 주문진이냐고 하십니다. 차단해주세요. 주문진. 자, 잘 어울리는 패션은 뭐, 소티. 소티? 소티. A급이랑 CS급 두 장씩? 네. 아니 근데 이 그 무지개소 괜찮아요. 지금 입고 계신 거. 알겠습니다. 커플티로도 괜찮더라고요. 요즘 또 무지개가 또 핫한 색이잖아요. 왜요? 축제. 그 축제도 쓰고. 무슨 얘기 하시나 했네요. 그냥. 자. 좀 소개팅에서 내가 이렇게 열린 사람이다. 자, 최영준님 거 와볼까요? 회사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답답했는지 상사분이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굳이 자신이 차를 빼주겠다고 하더니 빼다가 벽에 차를 박아서 흠집이 났어요. 제 차는 새 차고요. 흠집은 좀 심하게 났습니다. 이런 경우 상사분한테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그냥 제가 고치기엔 너무 억울하고 돈도 아까워서요.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면 저 찍힐까요? 그림은 반짝반짝 빛나는 차에 기대서 휘파람 불고 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참고로 차는 말리땡입니다. 저랑 같은 차네요. 그러네요. 이러면 보통 상사분이 좀 해주시지 않나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셨나? 현금으로 보통 해주시죠. 흠집 정도면. 예. 보험 처리하면은 너무 타격이 크고 그리고 이런 건 공과사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런 건 하는 게 좋죠. 산재 신청까지 하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는데 엄청나게 세게 긁었더라고요 누가. 진짜 속상하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네 차를 타는데 근데 그거 발견했을 때가 제가 하도 그 뭐지? 관심 있게 안 보니까 네. 이게 언제 긁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발견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언제부터 돌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자기 차를 이렇게 한 번씩 한 바퀴 둘러보고 아침마다 점검하고 타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통 모르다가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발레파킹 맡기고 한 몇 주 지났는데 네. 오늘 보니까 뒤에 약간 흠집 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옆에가 났거든요. 그러면 블랙 그 박스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지나가고 막 뭐 주차하는 차 정도 몇 대를 용의선상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준님도 그랬다고 치세요. 그랬다고 쳐라. 아 넘어가라 그냥. 네. 상사분인데 그분이 주면 받고 저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면은 받는데 안 줬잖아요 이미. 나중에 줄까요? 안 줄 것 같은데.
이말년 씨한테 그 채팅창에 아침마다 그 운전병들처럼 점호하라고. 차량 점호. 저보고요? 네. 주변 운전병들이 차량 점호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아. 박, 그 타이어 한 번씩 눌러보고, 예. 엔진 열어보고, 엔진 오일 빼서 이렇게 닦아보고, 아. 그 다음에 그 라이트 켜보고, 예. 네. 그리고 빵빵 해보고. 그리고 그 하는 장소는 엄청나게 크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써있는 거기죠. 예. 네. 저 지나갈 때마다 봤던 거기. 자, 아, 누가 점호 소리를 냈냐고 하시면. 네. 자, 조만간 상사차 주차 한번 해주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팀에 신고가자. 법적 처리를 위해 회사 주차장 CCTV 확보해둬라. 네, 살벌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 있어요. 그 말리땡 긁힌 거 보니까 그 안에가 그 좀 약간 반짝반짝하게 그 속살이 그 있어요. 이쁜 속살이 있어요. 나름 적응되면은 그 맛이 또 있습니다.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은데요? 그 멋이 있어요. 아, 그래요? 왁서구 기자님도 말리땡이에요. 그렇군요. 아시죠? 스크래치 에디션인 척 하자고 하신 분 있고, 넘어갈까요? 네. 자, 오늘의 문자 선정해 보세요. 어, 정말 다섯 개. 야, 엄청 달렸네요, 진짜. 네, 어, 그림은요, 어, 웹툰 41개 보시는 분. 어, 이분, 대단한 분이니까. 네. 본인의 셀카를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베텐 여성 청취자분들이 좀 숨어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야. 셀카를 보내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네. 정말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많이. 똑같이 그릴 테니까. 네. 많이 보내주세요. 남자분들은 보내지 마시고요. 똑같이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폴라를 입고 찍으신 거 보니까, 어, 최근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앞머리를 좀 내린 분입니다. 어?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발하시네. 아, 이렇게 열심히 그린 거는 또 근래 최근이 그러니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답게 그리는 건 처음 봤어요. 아니 머리카락이에요? 네. 어자 됐습니다. 금방금방 그린다 진짜. 자, 이말년의 힐링 툰이 완성됐습니다. 어, 그래도 뭔가 이말년 작가의 화풍이 아니네요. 네. 본인 화풍을 포기하고서라도
이분의 실물에 가깝게 그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 여기 놓친 게 있어요. 뭐요? 옆에 하트 있어요. 아 뭔가 억울해 보인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우회 그린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뭐야 왜 사연 보냈어요? 모자라다고 해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밤토끼를 그린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자 근데 진짜 저는 네. 굉장히 이말년 작가 스타일로 이상하게 그려줄 줄 알았는데 네. 실물 예, 실물인지 모르지만 이 사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예, 재현했습니다. 아 마티로시카 인형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멀리서 보니까 아. 약간 마티로시카 인형 같기도 하네요. 그 계속 나오는 통이요? 네 예, 까도까도 인형 까도까도 까고 또 까고 인형 러시아 인형 자 일주일에 웹툰 41개 보시는 분 예, 이말년 작가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고요. 네, 뭐 작가의 말 네, 첨부하실 거 있나요? 머리가 좀 덜 그려져서 아 됐다. 아니 근데 본인의 화풍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거예요? 그리면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안 아,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마에 낙관 같은 거 없나요? 40일 그리라고 하시면 있고 101호님이요? 네. 이름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나 타고. 아이즈 여주인공 같다는데? 아. 최고의 진짜 극찬 아니에요? 최고의 칭찬? 전형소녀. 해줄 겁니다. 코지 네. 하더라게. 7월 28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또 왜 그러냐? 토크 라디오 3, 2, 1 드라마 사실 웹툰 작가 잘 안 나오잖아. 되게 멋있는 웹툰 작가 나오질 않아 아직까지. 실제는 멋이 없으니까. 실제는 멋이 없으니까. 야, 또 왜 그러냐. 멋있는 웹툰 작가도 아니, 있어. 그게 아니고 보여줄 게 없어 진짜. 웹툰 작가들이 괜찮은 사람 생각해봐봐. 어? 없지. 안녕하세요. 7월 네, 8월 4일. 네, 안녕하세요. 8월 4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WN 웨일의 RPG Shine 드렸습니다. 오늘 열치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웹툰 작가 뼈 때리는 주호민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예능 축제로구나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드라마의 웹툰 작가가 멋있게 안 나오는 이유를 실제로 멋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지고 싸한 가운데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고 분위기를 이렇게 파괴하는 파괴왕 주호민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말년 작가가 웹툰 작가 중에 굉장히 멋있는 작가라고 생각한다. 고 혼잣말 하면서 봤어요. 예. 자, 아무튼 이분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만화가 이말년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합니다. 고민이 해결은 안 되지만 성심성의껏 읽어드리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끙끙거려 드리니까 사소하고 하찮은 고민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많이 타셨네 근데. 예. 원래는 더 탔었어. 내가 왜 이렇게 하얘 보이지? 그 정도로 하얀 건 아닌데. 아니 저 원래 상대적으로 제가 더 까맸어요. 뭐야? 왜?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패션의 완성은 수염.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수염이 스타일리시한 어떤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방송, 개인 네. 방송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 옆에를 보면서 그 수염이 가리고 있는 게 되게 많구나. 음흠. 이 턱살이 자바더헛 아시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수염이 그거를 억지로 경계를 나눠서 그래도 좀 머리랑 몸을 따로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자바더헛은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만 아는 캐릭터인데 저 그거 알아요. 뭐요? 자바더헛. 네. 그 되게 그 액괴같이 생겼잖아요. 액체 괴물? 예. 예. 근데 엄청 크고 탐욕스럽고 부자고 그치? 예. 그리고 레아 공주를 이렇게 사슬에 묶어놓고 있는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요? 그래요? 저 4편만 봤어요. 아 처음에 그 출항할 때 거기에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바 더 헛은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예. 스타워즈를 그렇게 미국이나 예. 다른 나라들만큼 많이 보거나 덕후가 그렇게 많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스타워즈요? 그래서 자바 더 헛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뭐 피자헛?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알만한 분이. 자, 이말년 작가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0284님. 아, 말년 작가님 이사 간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성공해서 큰 집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으로 집 샀어요. 계속 전세만 살다가.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날이 오네요. 아, 역시 그 유명 웹툰 작가가 네. 이렇게 금방 또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정말 좋은 나라죠. 네. 이사를 했나요? 아니요. 이제 곧 해요. 그래요? 이번 말에 하고.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3분의 1은 그 은행 거예요. 그래요. 네. 기득권이 됐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게요. 방송이 늘어난 이유라고 하신 분도 있고. 기득권이 되어버렸네. 축제로구나 열심히 해서 갚으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건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열심히 시켜요. 그래요. 이웅님, 7월 초였나? 이말년 작가님을 서현역에서 봤는데 가신 적 있나요? 제가 헛걸 본 건가요? 어? 진품이에요. 저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서현역. 왜 가셨죠? 오시공이라고 인터넷 게임 방송 프로그램 출연했어요. 아, 왜 하필 분당에서? 인터넷 방송국이 분당에 있어요. 아. 거기서 거기 스튜디오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맞았고요. 이웅님. 5968님. 여포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발 이런 만화만 그려주세요. 배디님도 삼국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삼국지 여포전을 한다는 얘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네. 저는 이말년 작가님 거를 이렇게 몰아서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요거 반응 괜찮았어요. 아니 반응이 저한테도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밌다고. 요거 그래서 아 간간히 좀 해야겠다 삼국지는. 메인으로 타이틀 내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간간히 이렇게 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여포전 리뷰가 21세기 고우형이라고 질문돼 있는데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것까지. 삼국지를 메인으로 하자고 그냥. 몰래 독탄 거예요, 매길라고. 은근슬쩍. 네. 잘 못 알아차릴 때. 어, 초선을 그렸나요? 아니요, 초선 나오기 전에 끝났어요. 그 딱 그 유비관우장비와 여포가 네. 그 호로관에 싸우잖아요. 네네. 그 사건만 다뤘어요. 아, 초선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만뒀다는 소문도 있고. 예. 초선 그리면 그리죠. 아까 여자 그린 거 보셨죠? 저번 주에? 지난주요? 네. 아, 지난주에 그린 게 이제 초선화인가요? 대충 그렇게 하면 그리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도 그 삼국지 시리즈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다양한 작가들이 네. 삼국지를 한 번씩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만화가든 소설가든. 삼국지는 근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다룬 그 이야기라 네. 진짜 별의별 상상력으로 다 재해석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안 한 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조조가 여자고 뭐 막 적토마가 뭐 무슨 오토바이고 막 별의별 게 도둑 들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뭐 하니? 왜 뭐 안 다치지? 답답합니다. 됐던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무이는? 고장 났나 봐. 어, 채팅창에 심노자키 멀리서 보니까 이쁘다. 멀리 보아야 이쁘다. 멀리 보아야 이쁘다? 죄송해요. 얘 이러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안 열리잖아. 조조가 여자고 뭐 막 적토마가 뭐 무슨 오토바이고 막 별의별 게 도둑 들었는데요. 너무 아껴 그냥. 저 여기까지 연결. 네. 안 한 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조조가 여자고 뭐 막 적토마가 뭐 무슨 오토바이고 막 별의별 게 도둑 들어 무슨 오토바이고 막 별의별 게 별의별 게부터 있더라고요. 뭐 창천 항로 이런 거 보면은 조조 그쵸. 중심에 또 삼국지를 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중국에 네. 그 신삼국지라고 부르는 흔히 네. 삼국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네. 그것도 그 재해석한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한 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삼국지가 좀 어렵죠. 사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역사 특히 이제 중국의 그 영토를 가지고 중원을 가지고 벌이는 혈투에 대한 이야기는 네. 뭘 하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킹덤 보시나요? 킹덤이요? 네. 왕국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포전. 저 몰아서 볼 테니. 끝났다는 말이죠? 끝났죠. 어, 이제 봐도 되겠네. 이제 끝나고 예. 그거 나와요. 유치원에서 뭐야? 부르면 안 되는 노래 나왔습니다. 그것도 꼭 보시고요.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는 뭔가요? 어, 주호민 작가님의 그 만화 아시죠? 네. 이건 밝히면 안 되죠? 뭐요? 만화 이름이요. 지금 새로 그리고 계신 거? 이번에 영화 나온 거요. 신과 함께요? 2 나오잖아요. 어, 그거는 뭐 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긴 어. 그렇게 하는데 영화 정도는 이제 문화 예술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 제목 정도 얘기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신과 함께 2 이번에 이제 개봉하면서 시사회 네. 초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 그런 거 피했어요. 네. 근데 너무 피해가지고 제가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제 이번에는 2 나오면 꼭 보겠다. 시사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이사 전날이에요. 시사회가. 늦게 하는데. 근데 세상에 어떤 그 아빠가 어떤 집주인이 이사하는 날 전날에
영화 보고 와가지고 가족들 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사 전날에. 그렇죠. 싱숭생숭한 날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그 다른 분들하고. 기안84랑 제가 이제 동거를 할 때 결혼 전에 할 때도 그 기안84랑 헤어질 때 이제 결혼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같이 살던 결혼하면서. 네. 그래서 기안84가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나랑 살기 싫어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이번에도 그 시사회 가기 싫어서 이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무슨 위기 상황만 되면은 이사를 한다. 이사로 다 이걸 무마시키려고 한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그래서 리빙 포인트입니다. 네. 위기 상황일 땐 이사를 가는 것이 좋다. 안 갈 거예요? 가긴, 아니 시사회 한 번이니까 못 가죠. 아... 따로 봐야죠, 극장 가서. 그렇죠. 보긴 보셨죠, 원? 봤죠. 근데 저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네. 형이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굳이 그럴 얘기 할 필요 있습니까? 그 천만도 넘었는데. 아니 저는 진짜로 영화를 자주 안 봐서 뭔가 완전 몰입해서 봤거든요. 네. 솔직한 평 잘 들었고요. 원작이 워낙 원작에 대한 팬들이 많아가지고 원작과 약간 다르게 찍었으니까 네. 그 소설이든 만화든 이제 원작이 있을 때 약간만 바뀌면 다들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 그런 것도 많아요. 예. 저도 뭐 원작 기반이 있으면 뭐 타짜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걸작 영화인데도 아, 저는 원작을 먼저 봐서 그런지 이 원작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사실 잘 못 살렸다고. 타짜는 2부 시대의 1부 내용을 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원작주의자들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패션왕에 비하면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이사를 가는 것이 좋다. 이게 사실 뭐, 제사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네. 차라리 집안 대사 중에 이사 간다. 이사 가면 무조건 프리패스.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아 어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면 아 같은 동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번 해야 되겠네요. 아 예 같은 동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 근데 말해도 몰라. 아파트. 네네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만나보죠. 0309님 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혼자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국내로요. 차라리 외국이면 나을 텐데 국내 여행을 혼자 가는 건 처음이라 떨리네요. 식사도 걱정이고요. 혼자 뭐든 잘하는 성재 형이랑 말년이 형도 요새 국내 좀 다니시는 것 같던데 좀 도와주세요. 그림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아, 이말년 씨 전문 분야가 나왔네요. 아, 축제로구나 예. MC. 예. 여행. 네. 야, 진짜 제가 여행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다 제가 주도해서 간 게 아니고 끌려가서 간 거긴 하지만 해외도 은근히 많이 갔어요. 근데 보면서 느낀 건데 국내가 더 들어요 돈. 그래요? 갔다 와 보면 국내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아 그래요? 예. 네. 그럴 수가 있나? 해외는 그냥 나만 그런가? 찜질방에서 자면 얼마 안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국내가 해외보다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니까 뭐 해외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랑은 비행기 값 자체가 차원이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지만. 아, 거긴 안 가봤어요. 네. 뭐. 유럽은. 가까운 아시아의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간다 그러면 국내 형이랑 큰 차이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동남아 시설 되게 좋은데, 호텔인데 되게 가격 싼 데 있더라고요.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고. 네. 특히 뭐 패키지로 해외여행 가면은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국내는 확실히 말이 통하니까. 네. 말이 통한 만큼 써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가면은 얼어가지고 잘 못 쓰거든요. 아, 막 말 어떻게 해야지? 아 몰라 그냥 하지 말자. 그러면은 나중에 갔다 와서 보면은 금액이 얼추 비슷하거나 해외가 더 싸게 먹힐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는 만큼 쓴다. 아는 만큼 써요.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라 아는 만큼 쓴다. 그리고 아, 이제 뭐 맛 자체도 아는 맛이니까 네. 저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아, 맞아. 더 주도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번역기를 쓰자고 하신 분도 있고 몰라서 안 먹는다고. 명언 나왔다고. 리빙 포인트 방금 한 건가요? 50 분인데요. 아, 아는 만큼 쓴다. 이걸로 할 걸. 이게 훨씬 낫네. 네. 리빙 포인트가 쏟아지네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진짜 가면은 숙소에만 있거든요. 네. 거기 수영장에 막 그러니까 돈을 쓸 일이 있나. 해외 가면. 예. 그렇기도 하죠. 그러네요. 국내 가면은 막 그 특히 해외 가면 세 끼 정도만 이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예. 국내 여행 가면 중간 중간에 또 주전부리를 더 사 먹게 되죠. 맞아요. 여기 유명해. 여기 길거리 요 동선은 금방 짜니까. 예. 근데 해외 나가면 보통 아 땡글맵 그쵸. 이런 걸로 보면서 다니니까 예. 동선이 그렇게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침은 어차피 조식 나오죠. 네. 조식 먹고 최대한 아침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점심을 좀 늦은 점심을 먹거나 좀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이제 점심 같은 거 좀 근처에서 식당 가서 먹고 밤에 또 그 뭐야 편의점에서 산 것들 위주로 먹으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해외 가면 주문 못해서 항상 햄버거만 드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보다가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거기는 네. 우리나라처럼 세트로 딱 하나 주면 편한데 네. 이걸 시키면 또 이것저것 저것 하고 막 소스도 그치고, 골라야 그치고. 되고 사이드 디시 골라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아 햄버거 미디움 끝. 그리고 맥주 마시면 세상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많고 이제 출장 가면 항상 그러다가 많이 찝니다. 여행지 가서 그 공기 다르고 그 좀 보는 거 조금 다른 거 그게 좀 많이 좌우하지 네. 먹는 거 막 이런 거는 그렇죠 좀 덜 한 것 같아. 네. 아 보통 해외 나가면 메뉴판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막 에피타이저 있고 메인 있고 뭐 네. 따로 파스타 스테이크 팍짝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다가 햄버거 이렇게 this one 네. and coke please 이렇게 나와죠. this one coke. This one coke. this one. 네. 아, 넘어갈까요? 아무튼 이분한테는 그러면 국내 여행이 돈 더 든다 말고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겠죠? 어떻게 뭐 도와달라는 거요? 그 아무거나 말씀드리면 돼요. 축제. 축제요? 네. 축제 골라주라고요? 네. 가기 좋은 아, 축제. 요즘 핫한데. 머드 축제 끝났는데. 아 아쉽네. 머드 재밌는데. 축제가 좀 덥네요. 네? 아니 머드가 네. 바르잖아요. 네. 시원해요. 아 그래요? 저 그래서 짐승들이 왜 그 진흙 목욕하는지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거 바르면 그 땡볕 막 쬐도 괜찮아요. 어 그래요? 네. 아 그 다음에요? 퀴어 축제?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퀴어 축제는. 뭐 거기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축제로구나 할 때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귀여운 축제가요. 아니면은 축제 그 좀비런이잖아요. 좀비런 어디서 하는 거죠? 몰라요. 좀비런 있어요. 모르는데 추천하라고 그래요? 해보고 싶어서. 아 가면 만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추천할 때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추천하잖아요. 아 좀비런 재밌을 것 같더라고. 좀비런. 아니면 요번에 저 그 울산 고래 축제 갔다 왔는데요. 고래 봤어요? 아니요. 고래 바다에 살잖아요. 그렇죠. 못 보죠. 울산이라면서요. 거기 땅이에요. 울산 땅. 아, 배 타고 나가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고래 관련된 막 뭐 제품 같은 거 팔고 뭐 옛날 그 고래 막 포경하던 옛날 마을 그거를 민속촌 같이 막 꾸며가지고 거기에 막 그 배우님들이 막 선생님도 분장하고 막 그 주민들로 분장해가지고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놀 수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아, 바비킴 노래 듣고 끝내자고 하신 분 있고. 고래 꿈, 어떻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래 고기를 많이 팔잖아요, 울산은요. 네, 근데 그거, 그, 잡는 거 불법이잖아요, 원래. 아, 그런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물에 걸린 거, 죽어 있는 상태로 잡힌 거는 이제 먹어도 되는데, 그 하는 거는 또 안 되고, 막 뭐, 1년에 뭐 몇 마리 막 한정돼 있고 막 뭐 복잡해요 되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울산 고래고기 파는 분들은 아 제발 언제 한번 우연히 걸리기를 이런 거를 그러겠, 파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 몰랐는데 그 고래고기가 돌고래고기도 있던데요? 그래요? 반칙 아니에요 돌고래고기는? 뭐 돌고래도 그럼 잡으면 안 되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트윙클의 아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그래가지고 막 그게 좀 뭐 비인도적이다 해가지고 막 노래 한곡 듣고 오죠. 되게 민감해서 고래고기 안 먹었어요. 찍을 때. 아 저도 그 울산에서 그래. 유명하다고 했는데 먹어본 적은 없고. 아. 울산에서 막 방송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울산에 중계 가면 뭐 먹어야 되니? 그러면 여기는 고래고기가 유명하긴 한데 자기도 안 먹었대요. 근데 그거 막상 먹으면 그 김풍 작가님은 그랬는데 그게 기름이 너무 기름져서 느글느글하대요. 그래서 처음 먹으면 좀 막 못 먹으면 돼요, 잘. 울산에서 그래서 항상 저는 감자탕 먹고 와요, 그냥. 울산에 중계한 사람들이랑. 근데 KBS 중계한 지 너무 오래됐다. KBS요? KD. 조마루. 조마루도 맛있고. 무슨 학교 옆에 가니까. 아, 맞아. 언양불고기. 그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양불고기가 그 바싹불고기인가요? 몰라요. 언양불고기. 광양에 중계 갔을 때 광양불고기 그때 광양만에 그거 있는 거요? 네. 그거 진짜 맛있던데. 그래요? 네. 전 그냥 그렇던데요. 기성용 선수 아버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네. 그 집 맛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거기서 진짜 기억나는 그 박펠레 계산할 때 가벼워지는 거. 아. 최고 진짜. 딱 먹고 나와서 진짜 이렇게 이러는데 휴 사람 이렇게 가가지고 아 내가 내게 이렇게 아 오! 저 끝까지. 네. 이미 가서 돌아오려면 멀었어 이제. 그 광양 불고기 집에서의 그 가벼움은 잊을 수가 없어. 이미 고기까지 먹은 상태인데. 재미를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요? 세 명이 있는데. 네, 재미를 위해서. 광양 언양이 3대 불고기예요? 서울이랑 서울 불고기도 따로 있나요? 제가 거기 갔어요. 광양 무슨 불고기 3대가 막 해서 엄청 막 자기 집이 막 원조라고 거기 갔거든요. 그냥 그렇던데요. 불고기는 저기 그 그냥 제육이 맛있던데. 마포에 있는 그 역전 불고기? 거기가 제일 맛있던 것 같은데. 새마을식당이 바싹 불고기 파는데. 새마을식당. 새마을식당은 이게 구워주는 거 아니야 거기서? 네. 아. 저는 새마을 식당이 더 맛있었어요. 역전 불고기 아닌가? 역전 회관. 역전 회관의 바싹 불고기. 네. 가격과 양을 생각했을 때는 좀 비싸? 비싼 가격이 계속 오는. 아 그래? 올라가 몰라. 그래도 새로 디자인해가지고. 송정 떡갈비? 송정 떡갈비도 맛있대요. 송정이 거기 아니에요? 송정은 송정? 광주 쪽 아니야? 아, 부산 송정. 아, 그래요? 아, 그건 송정리잖아. 평택 옆에 있던 광주죠, 광주. 예전에 KTX가 송정역에서 내렸는데. 송정리역. 광주. 떡갈비는 근데 담양이잖아요. 담양. KBS 광주에 있을 때 항상 점심을 떡갈비 광주. 먹으러 갈까? 그러면 담양까지 가서 먹고. 맛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다 저는 구별을 잘 못하는데 그냥 다 맛있게 먹었어. 대나무로? 대나무에 대나무랑 상관없나? 대나무 뭐 잎 같은 걸로 싸서 줄 때도 있었어요. 광주는 정말 맛있는 집이 많아가지고. 저 광주는 안 가봤어요. 저도 KBS 퇴사한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복을 먹으러 가면 네. 복국 시켰는데 복튀김 같은 건 보통 서울에서는 3, 4만 원짜리에 따로 주문해야 주잖아요. 예. 복튀김 한 접시. 예. 거긴 그냥 서비스. 그 무슨 술집에서 강냉이 주듯이 그냥 이렇게 쏟아줘 아주머니. 아. 근데 알이 이래. 아. 네. 아, 왜 그러죠? 모르겠어. 내륙인데? 뭐 해안가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아까 인프한테 해줬을 것 같은데. 전국각지에 맛있는 구이 그런 얘기를. 아, 저녁에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아, 맛집을 얘기해주기 좀. 아, 이분은 식사도 걱정이라서. 네. 사실. 왜 안 해주셨어요? 그럴까요? 저는 몰라서 못해요. 몇 개 그럼 해주세요, 아까. 너무. 요 느낌 안 살죠? 또 각자. 다시 하면. 아, 다시 하면? 다시 하면 되게 기운 빠지길 바라죠. 광주에. 아, 근데 맛집이야. 뭐 검색하면 잔뜩 나오는 거. 광주는 그 갈치조림집. 목포 아닌가? 아 근데 광주에도 목포나 전남에 있는 맛집들이 광주에 다 몰려있어요. 서울에 우리나라 맛집들이 다 몰려있듯이 전남의 맛집들이 광주에 다 올라와있어요. 아 그 광주 가면 맛집들이 많아요. 남도에 있는 맛집들이 그렇죠. 다 네. 마치 서울로 막 몰리는 것처럼 그렇죠. 성공한 그 각 지역에. 아. 그럼 광주에 있는 건 거의 다 맛있는 있겠네요. 저는 광주에서 3개월 만에 15kg가 쪘다니까요, 먹느라고. 거의 좋네, 광주가. 확실히. 예습에 시험 볼 때 뺐어. 1차 보고 3kg 빼고, 2차 보고 3kg 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보는 기간이 한 석 달 돼가지고, 나중에 합숙 면접 갔을 때 쫙 빠져 있었어. 단계적으로 빼느라. 관련한 거 너무 배송제 10 함께 오 계십니다.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왔습니다. 여행 간다는 분 얘기 때문에 네. 예,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제가 KBS 광주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그 남도의 맛집들이 싹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치 우리나라 맛집들이 다 서울에 또 다들 있는 것처럼 실제로 꼭 그 지역에 안 가도 되잖아요. 광주에도 남도의 맛집들이 아, 많다. 그럼 뭐 광양 불고기가 또 광주로 가 있고 목포 뭐 갈비 갈치 그렇죠. 뭐 조림도 가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떡갈비도 담양에 안 가도 광주에도 있고. 아, 예. 어벤져스네 어벤져스. 어벤 맛집 어벤져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네.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성의를 보였고요. 광주로 가면 된다. 네. 뚠뚠 성재통이라고 쓰신 분 차단해 주시고요. 네. 강준영님 거. 친구들이 자꾸 제 웃음 소리가 이상하대요. 평소 무뚝뚝한 이미지인데 웃을 땐 깔깔깔 푼수같이 웃어서 남들 앞에서 웃지 말란 소리까지 들을 정도입니다. 웃음소리도 교정이 되나요? 그나저나 성재형 웃음소리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한번 웃어주세요. 그림은 제가 하하하 웃자 입에서 꽃향기가 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니 많이 웃으시는데 기억이 좀 안 나는 웃음인가? 저는 조금 이렇게 낄낄낄낄하고 웃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크크크 아, 네. 그렇죠. 크크크크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음흉한 아.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순진하게 웃는 그런 소리. 아, 소외 때만 웃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발른 작가님과 할 때도 엄청 많이 웃고요. 오늘 많이 웃으신 네. 것 같아요. 이게 깔깔깔 저도 좀 약간 웃음소리 이상하잖아요. 하하하 막 이러잖아요. 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에 있는 여자의 웃음소리 따라서 웃으면서 놀리다가 네. 이렇게 됐어요.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근데 간신 웃음소리 그 느낌. 그리고 제가 말 더듬잖아요 좀. 네. 6학년 때 말 더듬는 친구 따라하면서 놀리다가 이렇게 됐어요. 놀리면 안 돼요. 근데 경박 그 자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근데 웃음소리는 옆 사람 따라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모르게 네. 웃다가 옆 사람 소리 듣고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웃음이 또 전염돼가지고 그 땡튜브 영상 보면은 웃음소리만 모아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웃겨요. 아 그래요? 보다 보면 그냥 같이 웃게 돼요. 아, 아무튼 이말년 작가 웃음소리는 그 굉장히 예능형이다. 네. 자 아무튼 독특한 웃음소리 저는 마음에 드는데 그냥 교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웃음소리를 굳이 깔깔깔. 네. 다음 거 갈까요? 네. 3201 곧 여름휴가로 태국에 갑니다. 직장 동료들 거 10개랑 부모님 기념품 베프 기념품 챙겨오려는데 뭘 사면 좋을지 벌써부터 고민이네요. 베디하고 말년이 형도 매번 기념품 사오시잖아요. 뭐 사오면 좋을까요? 팁 좀 있나요? 그림은 태국 방콕에서 코끼리 바지 입고 관광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그
글쎄요. 요거는 그 배디님이 전문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죠. 딱딱. 네. 그 일단 기본적으로 자석이라든가 네. 볼펜, 그다음에 기념품 샵에서 파는 자질구레한 네.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가지시고. 아. 왜냐면 추억이 됩니다. 네. 사실 냉장고 자석 하나라도 그때 네. 여행지의 추억을 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는 좋은데 네. 남한테는 줘봤자거든요. 열쇠고리. 별로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감흥이 없죠. 어, 나, 어, 그래. 심지어 가본 것도 남이 사다 주면 별로 그냥 어, 그래. 아. 어. 이 여행에 대한 요약의 느낌이지 남들한테 요약해 줄 필요는 없다. 아. 그럼 뭘 사줘야 되나? 제가 알기로 동남아 지역은 그 먹는 게 최고 아닌가? 말린 과일이라든가 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선물할 사람이 많다 싶으면 옷을 추천드리고요. 네. 옷 종류. 지난주에 옷 선물해 주신 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선물할 일이 많으니까 옷 중에서도 네. 정말 가벼운 게 축구 유니폼, 저지 아. 이런 쪽입니다. 비싸잖아요. 유니폼 비싸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 10개 막 이렇게 부모님하고 뭐 베프 이런 거 옷 유니폼이나 옷 사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직장 정도를 그 10개나 사셔야 되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추억 안 떠올라도 돼요. 볼펜으로. 아, 볼펜은 근데 죽어도 딱히 고마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기억해요. 뭐요? 얘가 날 뭘 줬구나. 근데 어렴풋이 나 별로 좋게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지 추천드립니다. 안 주면 앙심을 품어요. 앙심을 품죠? 앙심을 품기 때문에 그거 방지용으로 다섯 개 드릴 볼펜 사서 다섯 명. 직장 동료들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장 사무실이 있으시다는 건데 예. 사무실에서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좀 여러 가지 초콜릿이나 과일 말린 과일 같은 거 예. 부피가 작고 한꺼번에 까놓고 먹을 때 푸짐해 보이는 거 예. 그런 거 가져와서 그 책상 뭐 같이 쓰는 공용 테이블 아, 같은 데다가 같이 탁자에다가 열어놔라 그리고 이거 좀 드세요 이러면 약간 뷔페식 분위기로 아. 올 사람 온 오고 안 올 사람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네. 꽤 뭔가 차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있을 때 자 이거 드시면서 하나씩 받으세요 하면서 볼펜. 네. 그리고 뭐 아니 볼펜은 안 해도 되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이제 조용히 열어놓고 네. 사람들 지나가다 이거 우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꼭 누가 이제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아. 성재가 사온 거라. 아. 그러면 잘 먹을게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럼 뭔가 이게 스몰 토크. 저는 그 일본 여행 오키나와 갔다 왔을 때. 네. 그 소영이가 네. 제 딸 소영이가 그 유치원 친구들 준다고 구부러지는 연필을 샀어요. 이게 엄청 긴데 막 구부러져요 다. 흑연이 안에 들어있는 흑연이 다 구부러지나 봐요. 그게 신기해요 진짜로 막 다 써지고 근데 쓸 때도 구부러져요. 되게 불편해요. 쓸 때도 다 흐물흐물 다 구부러져. 아 그런 거 하나 갖고 싶네요. 그죠. 그래서 한 다섯 개인가 샀거든요. 열 개인가 네. 유치원에 가서 줬대요 친구. 싫다고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네. 그건 좀 그런데. 애기들은 그러니까 별로 흥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요? 애들은 사실 필기구에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인데. 네. 그냥. 아 그리고 역시 저지 추천드리면 태국 부리람 유나이티드라든가 네. 촌부리 뭐 이런 팀들 저지 사오면 굉장히 레어템이고. 촌부리요? 네. 촌부리 부리남? 부리람. 부리람 유나이티드. 아, 촌부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피치 촌부리냐고 하죠, 있고. 촌이부리? 아니고요. 네. 아, 육포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육포는 은근히 사람들이 잘 안 집어먹더라고요. 제일 많이 집어먹는 게 초콜릿입니다. 압도적으로. 결국, 그래도. 육포라는 것 자체가 네. 오래 보관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맛을 좀 포기하고? 포기한 건 아니죠. 육포 나름대로 맛이 있는데, 예. 사무실 탁자에다 놨을 때는 예. 말린 과일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육포도 잘 먹고 사탕 안 먹고 초콜릿이 제일 잘 나가요. 말린 과일도 사실은 오래 보관하려고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가죠. 네. 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게 그 말린 그 맹고였나? 맹고는 뭐죠? 망고를 말린 맹고가 되나요? 네. 망고. 동남아시아에서 꼭 사오는 거 그 말린 망고. 망고. 그거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은 맛있게 먹는데 어릴 때는 그냥 그 맛이 싫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선규님. 평소 인터넷 쇼핑으로 옷을 사는 편인데 요즘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장에 가서 사기엔 직원들이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고 입어보기는 창피해요. 직원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옷 사는 방법 없을까요?
인터넷에서 잘 사는 방법도 좋아요. 그림은 핏이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야, 잘못 찾아왔는데요. 저는 옷 진짜 못 입는데. 이분이 근데 정장을 사고 싶으신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배디님이 해결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 정장인지 아니면 이거요? 뭐 그냥 티셔츠 이런 건지. 아 이거는 그냥 정장 입고 있는 그림을 원하시는 것 같고 고민은 그냥 일상복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옷을 계속 사는데 계속 망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직원들이 좀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 안 하는 매장들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좀 외워 놓으신 다음에 그 뭐 그 옷 가게에서 그 뭐라 그러죠? 전략적으로 그렇죠. 전략적으로 안 다가오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니까. 네. 대신에 이제 피팅룸이 있어가지고 네. 피팅을 입어보러 가면은 거기서 잘 챙겨줘요. 근데 그게 참 그 사람이 참 그게 뭐가 있냐면 소심해가지고 말을 좀 걸어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또 말을 아예 안 해주잖아요. 소심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걸면 도와줄 텐데 말을 좀 못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도저도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그 보통 그런 빨리빨리 소비하는 의류들 네. 이런 쪽 매장들 오히려 저렴하면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다가와 주지 않아서 편할 네. 수도 있어요. 네. 스파 브랜드. 스파 브랜드? 네. 스파 브랜드가 뭐예요? 뭔가 이게 그 약간 좀 저렴하고 빨리 입고 빨리 버리고 뭐 이런 일회성 의류라고 아. 할 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하지 않죠. 저도 몇 년 입고 그러는데. 아, 뭔지 알아요. 네. 가볍게 입는 거. 그렇죠. 아. 저는 잘 매장을 안 가가지고 한번 가면은 한 7벌, 8벌, 막 10벌씩 사요. 한번 맞으면? 네. 그 목 늘어날 때까지 입다가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또 한 번에 왕창 사고 동묘 가면 줍는 재미가 있다고 하신 분 있고 그 파주 스님처럼 똑같은 옷 6벌 사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진짜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근히 또 저지 예. 예. 저지 예쁩니다. 저지요? 불이람. 아 불이람? 네. 그 유나이티드? 네. 리버풀, 맨시티. 그거 사세요. 그 유니폼. 괜찮죠. 불이람. 불이람. 예. 인터넷으로 또 전세계 축구 유니폼을 사는 그 재미도 있어요. 사이즈를 하나 알잖아요. 예. 왜냐면 축구 용품 회사 자체가 예. 사실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축구팀들의 유니폼을 만드는 회사는 한 대여섯 개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사이즈를 알아놓잖아요. 네. 정말 편해요. 어느 나라의 어느 팀이든 이 업체 이 사이즈네? 띡! 아. 보면은 딱 맞아요. 아. 네. 대단한 팁이네요. 그렇죠? 네. 축구 유니폼으로 앞으로 패션 변신해 보실래요? 그걸 일상생활에 근데 입는 사람은 없잖아요. 유니폼을.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그랬고 한동안. 한동안 그랬는데 저희 여자 선배들이 예. 비추천한다고 하셔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진짜 네. 시도 때도 없이 축구 아침에 등교하면 축구 점심시간에 무조건 축구 체육시간에 무조건 축구 끝나고 축구 다른 반하고 또 축구 계속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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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만 사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또각이었어요 또각이 왜 또각이죠? 맨날 축구화 신고 아, 또각, 사니까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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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서실에 가면은 또각 또각 소리 난다고 또각이었어요. 네. 그 개 빼고는 제가 그 축구 유니폼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저도 한동안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잘 안 입습니다. 오히려 선물하는 게 더 낫다, 더 편하다 이런 생각 들고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저지들을 좀 이제 풀어서 사람들 그냥 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축구 유품 추천드리고요. 축구화는 안 신으시나 봐요. 축구화는 안 신죠. 너무 또각거리니까. 자, 배각이라고 하신 분 있고 티각. 전원성님 거 볼까요? 새 차를 샀는데요. 제 첫 차고 정말 소중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친구들이 자꾸 드라이브 가자고 태워달라고 그래요. 저는 싫어요. 지금까지 나중에로 미뤄왔는데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차 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림은 여름 밤바다에서 혼자 운치 있게 캔맥주 마시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여기 또 이런 고민이 있나요? 저도 처음 느껴보는 상황이에요. 남들이 막 타면 아무래도 더러워지니까 막 뒷좌석 막 그 의자에 막 흙도 묻고 막 해서 그런가? 차를 사?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보통 차를 사면 친구들한테 한번 태워주고 싶어지지 않나. 이분 진짜 소중한 차인가 보네요. 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결벽증 비슷하게 좀 깔끔하신 분 아닐까. 급발진 위험이 있다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택시 미터기 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침수차라고 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 태우기 전에 다 그 그 먼지 그 유적 발굴할 때 그 솜털 있죠. 그걸로 다 털어가지고 태워요. 지저분한 게 붙었을 수. 아 사람을 털어라. 네, 사람을 태워 그, 털어놓고 태워요. 그 붓으로. 네. 아 공룡 뼈 같은 거 하는 그 붓으로. 그거랑 그 컴퓨터 그 부품 그 청소하는 그 붐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컴프레셔로 사람을 이렇게 네. 뿜어라. 치해서. 치켜서. 우주복을 입히고 태우러 가신 분도 있고요. 그것도 방법이죠. 왜냐면 그렇게 우주복의 장점은 탈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먹는 과자나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빨대로 먹으라고 해라 뭐든지. 네. 그 짜서 먹는 거. 타고 나서도 문제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자 먹고 막 뭐 먹고 흘리고 막 하면은 보통 뭐 땡 드라이브 가자 이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받아서 안에서 먹으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 멸균복 입히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소독시킨 다음에 타라고. 차 태워주고 기분 좋을 일이 없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더럽히거나 뭐 뭔가 평가하는 말들을 듣게 된다. 야 이거 살 거면 좀 얹어가지고 아~ 그거 샀어야 되는데 들키시는 소리. 어, 내부가 무릎 이 레그룸이 좀 좁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용. 저도 이제 말리부인데 네. 그 차를 나도 모르게 말리땡인데 네. 어, 제 차 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 왜 땡기차 안 사냐고. 아. 땡기차가 최고인데 이거 연비랑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 땡기차 광신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살 거면 차라리 이거 사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 있죠. 이거랑 동급인 이게 있는데 사실 맞아요. 가성비는 그게 무조건 진리는 그거야. 그게 명차다. 예. 또 보통 차 한 대 뽑으면 몇 년 동안 안 바꾸는데 오케이. 진리는 저거라고 하는 경우 있고. 아. 내 차 한번 타. 근데 브레이크가 오른쪽 맞지? 이러면 아무도 안 탄다고 하시면 있고요. 이건 어때요? 뭐? 에어컨 수리 중이야. 아 여름에? 네. 한번 타자. 근데 나 지금 에어컨 수리 중인데 뭐 아직도 수리 안 했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괴롭히면 어떡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태워요 좀. 언제까지 밀어요 이거를. 태우죠. 네네네. 그리고 한번 태우면 처음에가 신경 쓰이지 차가 좀 어느 정도 좀 뭐 그 생활 기스라고 하나요? 이거 써도 되나? 생활 흠집. 생활 흠집이 좀 나고 이러면은 좀 많이 관대해질 거예요. 지금 너무 새 차라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번 태워준 다음에 그 방역 뭐 이렇게 좀 멸균을 한번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센스 있게 주유소를 한번 들르면 어떨까요? 눈치. 나. 저는 그런 거 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드는 생각. 아 기름이 없구나. 끝! 끝. 네, 기름이 없구나. 세차비 받자고 하신 분 있고 아, 아무튼 그 태우고 위협운전 하자고 하신 분 있는데 위험하죠 진짜. 큰일 납니다. 셀프 세차장 가라고. 셀프 세차장을 친구들 태우고 가라고요? 아, 그러면 좋다. 아, 그럼 같이. 친구들 뭐라도 해주겠죠? 예. 네, 네. 그쵸. 비누 거품 내가지고. 예, 네, 그쵸. 그거 시간마다 그 동전도 하잖아요. 아시죠? 네. 그거 되게 빨리 없어져요. 맞아요. 그거 그 각자 그 영역 맡아가지고 거품 내면 괜찮죠. 어, 나 차 안에 있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 있을까요? 그거는 좀 문제 있어요. 그래요? 그 기름값은 좀 다 그럴 수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차 안에 있을게는 좀 그래요. 친구들이 억지로 내 차에 탈 때마다 어, 나 셀프 스쳐야 되는데 아. 항상 거기부터 들러라. 아. 실내 주차까지. 아, 다 이렇게 드러내. 아, 실내 세차까지 드러내. 아, 알겠습니다. 너는 그거 그 팡팡 털어. 나는 이거 빨아들이고 있을게. 자, 필수 코스로
어, 세척솔로 흠집내면 어떡하죠? 그거 속세이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그 극세사로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다가 흠집내버리면 그, 하필이면 친구가 또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땀 흘리면서 해가지고 막 닦고 다 긁어놨어. 네. 와이퍼 그런, 꺾이고 그런 친구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 네. 어, 그러면 거의 그분은 카풀처럼 태워줘야겠네요. 그리고 다 긁어놓죠. 철수 세미로 유리를 닦는 그런 분. 그렇군요. 자. 자, 오늘의 사연. 어떤 분께 그림을 선물하겠습니까? 저는 하하하 웃자 입에서 꽃 향기가 나는 그림 그리겠습니다. 네. 무슨 괴물이 나올까 걱정이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악마를 그리셨어요? 캐 푸하하 웃는 얼 그 얼굴 그리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타케우치 미유 픽 해주세요.
프로듀스 그건가요? 48? 누구? 타케우치 미유. 타케우치 미유? 일본어는 앞에 T로 되면은 그 T읒이 아니라 디귿이 됩니다만. 그래요? 다나카 표기법이. 타케우치. 근데 자막을 아예 그렇게 써버렸으면 할 수 없죠. 고유 명사니까. 자, 이렇게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춘. 도요다 도쿄 이렇게 하죠. 도리야마 아키라. 자, 이말년의 힐링 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강준형님이 청하신 아, 하하하 웃자 입에서 꽃 향기가 나는 그림. 아, 이거는 그 만화에 나오는 악마나 보통 이 무슨 입 벌리고 있는 바위 이런 거 같네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동굴. 잘 표현했죠. 예. 예. 하하하 웃으니까. 네. 요괴 아닙니까, 요괴? 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다 좀 머리 긴 남성 얼굴이에요. 아. 하하하 웃으면. 이분이 경박하게 깔깔깔 같이 웃어도 이분 얼굴과는 매치가 잘 되네요. 동공 제발 그려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하신 분 있고 하회탈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술 먹고 토하는 장면인가요? 하신 분 있고 동공 그려드리겠습니다. 귀신의 집 입구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러니까 피드백이 안 오지. 동공 그린 거예요? 너무 그런가요? 너무 너무 더 그런가요? 더 무서운데요? 더 정신 나간 요괴 같은데요? 광대 묘사가 좀 덜 됐나? 광대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남양 특선으로. 아, 저게 눈이었냐고 하신 분들. 아, 아래가 눈이. 아래가. 네. 애교살이라고 하죠? 애교살이에요, 예. 애교살. 아, 오늘 잠 다 잤네. 나 일본 절에서 저거 봤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국화빵 흡입 중인 거 요괴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밤토끼가 거르지.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지금 부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걸을 수 없을걸요? 아, 이토준지도 기겁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남이춘 보여주면 공포특집 2탄 될 거라고. 미니학과 먹고 있는 요괴였다고 하신 근데 이런 류의 그림은, 요괴 그림은 김풍 작가님이 진짜 잘 그리세요. 아. 진짜 기괴하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말년 작가와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미니학과 웃긴데? 노래 듣겠습니다. 선배의 보름달. 8월 4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선미의 보름달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진짜 인후야사 같네. 저 안 봐서 몰라요. 아, 우리 신만희 작가. 네. 왜요? 뭘? 어, 이건 뭐야? 트럼프자. 아, 생일이세요? 네. 아, 준비 못했는데 선물. 선물 제가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어, 그림 그려드리는 거야? 좋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이면지 그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면지가 그때의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딱 뒤를 들으면 아 이때 녹화였구나. 아, 이거 진짜. 전에도 생일 선물 그림으로 그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때도 갱지에. 자꾸 때우네. 갱지. 그림으로 자꾸 때우네. 어,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려야죠. 보고 그려야죠. 강제 힐링 툰. 어딨어? 저요? 아, 이제 할까요? 아, 맛있겠다. 이제 다 생일이 여름이지. 다음 주로 맞춰보고. 다음 주 왔어? 다음 주. 또 누구야? 아, 뭐? 아, 왜? 누구야? 왜 웃어요? 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누구야? 다음 차례. 그 다음이요? 왁서고 기자님 다음이요?
다음에 손이 만져야 돼. 몇 달? 가을이야. 예. 네, 어 완전 다른 건데 이건? 근데 오 아니, 되게 고급지다 이거. 오 새로운 스타일이네. 우리 이게 더 쌌어요. 더 쌌어요? 같은 모델이네. 청포도, 우리 청포도. 이게 진짜 복숭아와 자두가 섞인 것 같은데? 우와, 예쁘다. 야, 이거 맛있겠다. 네, 다음 피디님 맞아요, 11월. 나 진짜 살면서 케이크를 딱히 좋아한 적 없거든? 먹을 거면 꼭 초코 먹고 그냥. 근데, 이 여기, 우리가 여기. 진짜 엄청난 홍보를 진짜 할 것 같아. 타르트 케이크 진짜 몇 개 꽂아줄까? 몇 개 꽂아줄까? 어, 세 개야. 어? 세 개. 왜 세 개야? 30대니까. 얼마 안 남았다. 너무 좀 그런데? 그림이? 왜요? 그림이 불쾌한 그림이 됐는데요? 아까 그 셀카처럼 해주셨어. 네, 원래 이렇게 안 생기셨는데. 분양이 돼. 이렇게 보면서 그림... 그리시니까. 어, 그렇다고. 분양이... 누나 추해요잖아. 누나 추해요 뭐야. 생일인데. 양심적으로 내기하라는데. 아, 마지막 30대인가? 아니에요. 아니니? 아니냐? 내가 올 연말에 누굴 놀리면, 너랑 환희 놀리면 되니? 저도 놀릴 거. 싱글이 놀려. 아, 환희 모자 잃어버려가지고, 씨. 열심히 하시는데, 마련 작가님. 시카고 아니, 컵스 우승 100, 100년 만에 우승 기념 그 환희가 사준 모자. 환희가 사왔어요? 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어. 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경기장에 딱 나와서 어? 사진 찍어가지고 딱 했는데 진짜 확 날아가 버린 거야. 바람에? 그래가지고 진짜 비명을 지르거나 대처할 새도 없이 그냥 물에 그냥 잠수해버렸어. 그리고 물에 들어갔어요 이제. 오빠 수영도 잘하는데. 아니고 뭐 인터넷 사주고 아니 그때 마침 미국으로 간 거였고 그때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이별 얘기도 못하고 그냥 바로 헤어져가지고 걔랑 와 내가 너무 아끼던 모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입국할 때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아끼던 모자였는데 김환이 정작 프리선을 했을 때보다 지금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 파니가 그 이별보다 이 이별이 더 아쉬워. 파니가 그걸 사다 주고는 내가 쓰고 다닌 거 보고 아 형 나도 그걸 살 걸 했다고 아, 계속 그 정도였는데 자 아 그림 그리고 계시네. 불 꺼도 그 그림 되죠? 예 불 꺼도 됩니다. 밝으니까 일로 와.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이렇게 맨손 친구들 올해도 매년 이러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깜짝 아 그림 깜짝 놀랐어. 아 제가 이 정도예요? 아 저 그림에서도 아, 싫어하시겠다. 아차 싶었어요. 선물 맞아요? 괜찮죠? 계속 보다 보면 적응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나 보면서 그리시가 만화적 과장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네. 금메달 목에 걸고 있는 거니까 무슨 아니요. 스테이러네. 스테이러네. 나는 금메달 목에 걸고 무슨 유도 선수 이런 그림 줄 알았어. 또 선출이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수구 선수. 이거 좀 수정해서 이 정도예요. 아까 더 심했어요. 하시죠. 네, 저는 감사합니다. 랜선 남사친 여러분 쓸데없는 듯 말아 진짜. 아 진짜. 와 소 티셔츠가 촛불에 더 아름답네. 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네요. 피디님 일로 와봐요. 오늘 진짜 제일 예쁘게 했고 왔구만. 아니 뭐 무슨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옆에 찍어서 여성이 보기엔 괜찮나 보지. 와 진짜 패션 테러 올해 본 최악의 패션 테러인데. 아니 발 빼고 약간 뭐랄까 아니 무슨 아 발은 찍지 마. 회사가 진짜 발을 찍어야 발... 완성인데. 아 이건 내가 봐도 추하다. 어 오래오래 사세요. 다들 빛의 촌 나와!
진짜 이거는 와 회사가 진짜 아, 자유롭구나. 진짜. 이건 자유. 아니 나 무조건 긴바지다가. 이 정도 제한해야 돼. 이건 뭐야? 아 이거 완전 눈뽕이잖아. 정말 하다가 와 이번 주 못 참겠다 진짜. 나 무조건 긴바지. 다른 애들 다 반바지 있는데 나만. 와 진짜. 나 이번 주 이제 나도 못 참겠다. 야, 알겠습니다. 감성. 네. 야. 자. 아, 생일 선물 둔. 조혜정 작가님, 오래오래 샀어요. 자. 저거는, 뭐야, 목걸이? 아니, 뭐야. 신분증? 혹시 노래 좀 불러야죠. 생일 축하. 불러. 이거 어떻게 맞춰 부르는 거야? 김종국 씨가 다시 불러줄 거야. 인생. 후! 이리와, 들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 네. 우리가만 해도 먹어요. 아 그래서 이거. 아 우리가 저녁을 조금 먹더라고. 아니에요. 어? 약간 평소랑 다른 느낌이야. 자르는 게.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네. 냉장 보관인데 냉장고에 없었어가지고. 타르트예요? 네. 네. 우리 타르트 케이크밖에 안 먹어요. 진짜 희한해요. 이건 복숭아야? 진짜 먼저 먹어. 어. 예. 예. 우리 먼저 줘라. 아니야. 막내 먼저. 이건 뭐야? 계피야? 아니지? 한번. 막 한번 먹어봐요. 지나보니까. 진짜 썰어. 아. 접시를 안 가져가. 그냥 데워 먹을까? 들고 먹을까? 종에다가 받쳐서. 아. 종이를 버리는 거. 여기서 먹어. 종이 드려요? 아니요, 전 여기서 그냥 먹어. 이거 어떻게 다 붙어 있어, 젓가락이. 밑에부터 끝까지. 이거 뭐야, 그냥 하나하나 이거. 아, 안 갈라져 있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어, 진짜네. 붙어 있어. 아니, 젓가락이 뭐, 별로 없어서. 아, 이거. 아, 비리 일로 와봐요. 야, 이거 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여기 또 있어요. 됐다. 됐어요. 아, 예, 미국 동부 힙합쿠션. 이제 심플. 부스턴 남부 느낌 있네. 디파티드. 빼. 흘리겠다. 먹어요. 위트윗. 어, 네 약간. 어, 이거 뭐야? 펭귄? 펭귄님? 네, 제가 갔다. 김소혜 갤러리에서 선물해 주신 거야? 어, 지난 작년에 줬을 거예요. 저 타르트를 통째로 한번 들어봐. 네. 종이 하나 되고 종이 하나 좀. 아 내가 네 조각으로 잘랐는데. 아, 저 하나 제가. 할 수 있... 아니. 새우 먹겠다. 아. 아 이거 흘릴 것 같은데. 어. 일단 이거를 종이도 맞춰. 네 저 종이 옆에. 아니 들고 가. 종이 받쳐 사라니까. 이제 봐. 토핑이 살아 있어. 방부제도 없이 이렇게 된 건가? A4 용지를 이렇게 줘. 덩치를. 아 됐어. 이거. 어떡해요? 줘 그냥. 아 그냥 줘요. 우리 다들 일로 와서 먹으면 되지. 우리는 TV 스타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비싸죠. 근데. 이거 피디님이 맨날 거금을 쓰세요. 통째로 들고 같이 먹자. 아, 맛있다. 와, 이건 뭐야? 젤리 됐냐? 이건 뭐야, 이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소리씨 맨날 따로 먹어. 뭘? 아이, 파르트, 빵! 뭘, 통째로 먹는 거. 엄청 큰데요, 전? 한 번 더 잘라드려요. 근데 여기 놓고 먹죠. 되게 맛있어요.
일단 위에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계속. 역시 빠크. 빠크라고 하나? 빠바바나나? 빠바예요? 여기? 빠크. 파리크라상? 네. 그게 더 비싼 거죠. 네. 아, 맛있다. 이 부분을 기다렸지. 다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누가 4분의 1 드렸어? 그러니까. 제 거 드세요. 여기 놔두세요, 그럼. 영국이 형. 영국 오빠 절대 안 먹어. 조금 남은 거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 아, 그럴까?